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귀한 특산품이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국! 그 쟁쟁한 지역 특산품 산지대열에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포항의 조정아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왜 갑자기 밥 타령이냐고요? 오늘 소개할 특산품이 바로 쌀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아주 아주 특별한 쌀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쌀 가공식품? 뭐가 있지? 떡? 떡볶이? 가공식품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떡은요? 떡! 또? 쌀강정. 쌀강정? 예예. 포항에서 유명한 쌀 가공식품? 포항에서 유명한... 쌀은 포항 쌀은 쌀? 쌀 가공식품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쌀 가공식품이요? 네. 쌀떡볶이. 쌀떡볶이 또? 그래요? 쌀 가공... 잘 모르겠는데 포항 특산품 쌀로 만든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쌀로 만든 거는 잘 모르겠는데 가공식품은요? 포항 쌀로 만든 특산품들 잘 모르겠는데요, 어려워요. 쌀을 가지고 만드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 포항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만든 특산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나온 것 중에 오늘의 특산품 있어요? 오늘의 특산품 뭔지 점점 궁금해져 가는데요. 빨리 가볼까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아주 특별한 오늘의 포항 특산품은 바로 쌀로 만든 냉면 되시겠습니다. 냉면하면 질기고 소화가 안 된다는 공식을 깨고 맛 좋고 몸에 좋은 쌀냉면을 만든 건데요. 그 특별한 포항 특산품을 찾아 한달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쌀 가공식품 공장. 아니, 쌀 특산품이라고 해서 그냥 작은 방앗간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곳에서 오늘 포항의 특산품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기 누구 계신다. 빨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머,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쌀 가공식품의 대표로 있는 박춘석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영광입니다. 예. 아니 대표님 예. 오늘 만나볼 이 포항 특산품이 뭔지 베일에 너무 꽁꽁 쌓여 있는 거예요. 아, 대체 뭐예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포항에 나오는 쌀을 가지고 냉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냉면을 드시는데 좀 더 웰빙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바른 먹거리를 좀 추구해보고자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럼 특산품이 냉면이에요? 네, 냉면입니다. 그러면 저 바로 냉면 먹으러 가면 되나요? 글쎄요. 테스트를 몇 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OX 퀴즈를 제가 몇 개 내드릴게요. 그걸 맞추시면 제가 뭐 잘 맞추시면 제가 일을 안 시키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드리고 아니면 못 맞추시면 저희 현장도 가서 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맛있는 냉면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그냥 공짜로 주는 방법이 없어요. 준비됐습니다. 얼른 예. 내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쌀 소비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저 이거 기사에서 예. 봤어요. 그래요? 정답은 X, B.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네. 예. 국민 평균 쌀 소비량은 밥 세 공기다. 에이, 저도 세 공기를 안 먹는데요. 땡!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대형마트에서 빵 매출이 쌀 매출보다 높다. 요즘에 점점 서구화 식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X일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 천재인가 봐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네. 쌀 가공식품은 알러지 성분인 글루텐 성분이 낮다.
이거 찍어야겠다. 왜요? 아니다. 낮습니다. 낮아요? 네, 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쌀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춰 다이어트 식품에 좋다. 다이어트 식품에 좋다. 다이어트? 근데 보통 이렇게 다이어트 하러 이렇게 가면은 네. 밥 종류나 면 종류나 이런 쌀, 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야채만 먹고 고기만 먹던데. X. 예, 정답은 O. 오요? 쌀은 밀가루보다 훨씬 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고. 정말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은 관계로 60점이에요. 60점? 예, 60점이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맛있는 냉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야박하시네 정말. 지금 가면 되나요? 뭐 이렇게 쉽게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렇게 가면 돼요? 예. 60점이면은 야박하구만. 60점이면 원래 국가고시도 패스해요. 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시기 전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드레스 코트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드레스 코트를 갈아입고 이리로 오시면 됩니다. 어머, 우리 대표님 이렇게 외모만 준수하신 줄 알았더니 마음씨까지 더 준수하시네. 아유, 그럼 금방 제가 선물 가지고 올게요. 뭘까 내 선물이. 없잖아. 저 커플룩을 준비해야 되는데. 현장으로 가시죠. 나 천여귀신 같지 않아요? 뭐야. 예, 저도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젠 이 정도 위생 절차는 일상이 된 지 오래. 순식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쌀냉면 생산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쌀을 냉면을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작업 공정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넣지 않고 만들어 더 믿을 수 있는 쌀냉면. 쌀냉면은 쌀가루와 밀가루를 적절히 배합해 반죽을 만든 뒤 면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대부분의 과정이 기계화되어 있지만 면의 모양을 잡아주는 건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냉각 공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각된 냉면을 가지고 다시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다시 포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장을 해서 다시 저쪽 기계에 가서 자동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냉각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면이 이렇게 붙어요. 이제 예, 그 뜨거운 면은 우리 떡이 이렇게 붙듯이 냉면도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냉각을 시켜서 이제 다시 포장을 하게 됐죠. 정아 씨는 여기 와서 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여기서 포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팀복 생겨.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섯 개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일렬로 다섯 개씩이요? 네. 다섯 개? 네. 오, 되게 쫀득쫀득해요. 네. 빨리 담으셔야 돼요. 빨리. 쌀냉면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쌀냉면은 제가 3년 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예. 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네. 냉면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강했어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쌀냉면. 네. 되게 잘하죠? 저 되게 잘하죠? 자, 그럼 하나 더. 지금 쌀냉면에 만드는 이 사용하는 쌀들은 네. 어떤 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쌀을 가지고 제가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두고 있고요. 포항 쌀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포항 사람이잖아요. 포항에 있는 포항에서 계신 농부들이 힘들어서 생산한 쌀을 가지고 그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 소비량. 이런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박춘석 대표입니다. 그것도 포항에서 나는 쌀, 로컬푸드를 수매해 쌀 가공식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만나서 좋고 농민들은 쌀 소비가 촉진되어 좋으니 그야말로 모두가 좋은 윈윈 전략입니다. 저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되나요? 네, 계속하고 계시면 저는 다른 걸 좀 체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잠시 갔다 올게요. 네, 대표님! 네. 얼떨결에 홀로 맡은 작업 순식간에 척척척 거참 일 잘한다. 아까 이제 정아 씨가 포장한 냉면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과정, 예, 금속 검수기에다가 검사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께서 먹었을 때 혹시 검출이 되지 않을까,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정아 씨가 저쪽에 가서 제가 네. 냉면을 넣으면 네. 예, 받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네. 받을게요. 네. 이것도 완벽합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역시 먹을 것 같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대표님 여기 다 찬 것 같아요. 대표님 그만. 여기 꽉 찼어요. 다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금속 검출기가 어떤 건지 아까 제가 말로는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금속 검출기에서 통과한 제품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드리겠어요. 네. 네. 이게 뭐냐? 테스트 시편이에요. 테스트 시편.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조그만 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오, 진짜 철이 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품에 올려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대표님의 목소리와 이 자신감으로서 봤을 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통과가 되면은 안 됩니다. 네. 네. 예,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제품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폐기 처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제품 문제 되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점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폐기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네. 하신다. 아니 지금까지 하는 과정만 쭉 봐도 진짜 네. 여러 과정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체크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쌀 냉면처럼 네.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없어요? 일단은 가장 어려운 게 홍보 마케팅이 가장 힘들죠.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고 PR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을 널리 알리느냐 이런 문제점이 가장 힘들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식품, 올바른 먹거리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게 제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쌀 냉면뿐만이 아니라 쌀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이 와 이건 진짜 좋다, 장점이나 뭐 특징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저희 나라가 아까 제가 정아 씨한테도 퀴즈를 했듯이 저희 나라가 쌀 소비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쌀 소비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포항에서 나는 쌀로 포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포항 사람들이 먹어준다면 포항의 고용 창출 그리고 또 포항의 소비가 높아질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올바른 먹거리, 바른 먹거리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저에게 많은 일거리를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네. 그죠? 그러면 제가 대표님의 어깨, 무거운 어깨를 좀 덜어드리러 네. 일도 나머지 일도 좀 열심히 하고 갈게요. 네. 자, 냉면을 들고 여기 올리겠습니다. 자, 쌀냉면 이제 여러분께 갑니다! 가공식품 공장의 여름철 대표 메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쌀로 만든 냉면입니다. 그렇다고 쌀냉면만 있느냐? 쫄깃쫄깃한 쌀떡볶이 떡과 쌀떡국 떡은 사계절 변함없는 인기 메뉴고요. 밥 대신 먹어도 든든한 쌀 소면도 별미입니다. 이쯤이면 쌀 가공식품도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와, 아니 쌀로 만든 맛있는 식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언제 먹나요? 진짜 배고파 죽겠어요. 저기 냉면 좀 주세요. 냉면 주세요. 네, 냉면 나왔습니다. 오! 우와. 아, 향도 냄새가 좋다. 나요? 네. 아, 네. 냉면 향이 나요. 네.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만들었던 네. 그 제가 직접 봤던 쌀로 만든 냉면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시작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냉면이 그동안의 냉면은 잊어라. 급속 동결시켜 면을 만든 덕에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쌀냉면. 그 위에 고명을 얹고 양념 소스에 꿩 육수까지 곁들이면 쌀냉면 한 그릇 완성입니다. 이제 휘휘저 먹는 일만 남았죠? 지금 가위가 없이 네. 제가 이렇게 냉면을 다 풀었거든요. 네. 밀가루 면보다 조금 부드러워서 네, 굳이 뭐 가위를 하지 않아도 가위를 쓰지 않아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쌀냉면의 특징 부드럽다. 네. 또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건강하다. 건강하다. 네. 네. 두 번째로는 포항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맛있다. 맛있다. 네. 그럼 그 맛 좀 봐야겠네요. 네. 사르륵 얼린 살얼음에 부드러운 면발이 보로로. 여기에 화룡점정. 새콤달콤 착착 감기는 소스와 깊은 맛의 육수가 어우러지니 이 쌀냉면만 있다면 무더위와의 정면 승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씹는 맛이 다르구나. 그래요? 네, 달라요. 제가 어제도 냉면을 먹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먹었던 거랑 이 뭐라 씹는 식감이 다르고 쫄깃쫄깃한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딱 씹었을 때 질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딱 끊어져요. 질기지 않죠. 네, 질기지 않고 확실히 탁 끊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인공색소와 방부제가 없는 냉면이라니 맛과 건강이 모두 이 냉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캬,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물건인데요. 음식 먹고 나니까 속도 편하고 든든하게까지 한 거 있죠. 이래서 쌀로 만든 가공식품들을 먹나 봐요. 거기에다가 포항 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포항 농민들도 돕고 쌀 소비량도 늘리고 거기 일자리 창출까지. 이렇게 기특한 특산품이 또 있을까요? 감동의 물결을 안겨준 오늘의 특산품 일찍 기록하기 시작해 볼게요. 2016년 5월 메이드 인 포항 여섯 번째 특산품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착한 음식 포항의 쌀 가공식품.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식품.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맛있는 포항 쌀 가공식품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포항 여섯 번째 특산품 일찍 기록 끝. 오늘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쌀 가공식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요즘처럼 스마트한 시대에 이 쌀 가공식품들을 잘 이용하는 것만큼 똑똑하고 현명하게 먹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포항의 또 다른 명품 특산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2, 3, 4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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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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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디찬 몸이 떨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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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도 너무 즐겨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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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도 널 사랑해.